은 개인 정보를 낚시한다는 뜻으로 사적인 정보를 돈이 될 만한 사적인 정보를 낚아서 사기를 치는 수법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럼 이런 피싱 사기 범죄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사기 범죄의 가장 큰 특징? 네. 남의 돈을 노린다? 맞습니다. 네. 목적은 하나, 돈을 노린다는 점. 그것보다 더 큰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보이지 않으니까 교묘하게 이렇게. 그렇죠. 예. 교묘하게. 예, 맞습니다. 나쁜 짓을. 그럼 질문을 좀 달리 해볼게요. 이 피싱 범죄를 피할 수 있는 연령이 있을까요? 없어요. 없습니다. 누구나 당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피싱 범죄의 가장 큰 특징인데요. 금융감독원 2018년도 통계에 의하면 매일 평균 피해자, 직접 돈을 송금한 사람이 몇 명 정도 될까요? 하루에요? 네, 하루에 매일 평균 네, 134명이라고 합니다. 어머. 그거를 24시간 기준으로 나누면 10분에 한 명꼴로 전화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직접 돈을 입금한 사람이 10분에 한 명이 나타나고 있어요. 네. 전화를 받는 숫자는 어마어마하죠. 전화를 받는 숫자는 어마어마하고 그 전화를 그냥 끊는 사람을 제외하고 직접 돈을 송금한 피해자가 134명이에요. 하루. 그러면 아침마당 방송되는 한 시간 동안도 한 6명 정도가 돈을 네, 보낸다는 얘기네요. 네. 네. 그럼 피해액은 얼마 정도 될 것 같으세요? 하루에. 하루 피해액. 134. 놀라지 마세요. 얼마요? 12억 2천만 원 정도가 하루 피해액이에요. 하루에요? 네, 하루. 에이 선생님 거짓말하시지 마세요. 아닙니다. 그렇게 많아요? 사실 이게 2018년도 통계인데요. 아마 2019년도 통계는 조금 더 증가한 걸로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결코 남의 일이 아니군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방화라든가 강간이라든가 다른 범죄들은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예방이 쉽게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피싱 범죄만은 오늘 주목하세요. 이렇게 내가 범죄 유형을 한 번만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우리 2020년 경자년세에 돈 많이 모아봐야지 라고 결심하신 분들 계실 텐데요. 돈을 많이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가지고 있는, 뭐 많지는 않지만 이미 가지고 있는 돈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계속 없어지지 않고 계속 진화된 보이스피싱 범죄에 어떤 특징이 있을지 한번 알아볼게요. 과거하고 달라진 이 교묘해진 보이스피싱. 피싱 범죄의 특징을 세 가지로 나눠서 짚어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를 통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입니다. 첫 번째 특징. 네, 범죄자의 향상된 국어 실력입니다. 네. 표시가 안 나는 거죠. 예전에는 그렇죠. 네. 과거에는 어땠죠? 예전에는 사투리 썼죠. 고객님, 아니 고기가 어디래요? 절정입니다. 고객님, 고객님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돼서 전화드렸습니다. 하면 딱 보이스피싱인지 알았죠. 그렇죠. 하지만 요즘은 어떤가요? 전혀 티가 나지 않습니다. 표준어 당연히 사용하고요. 표준어뿐만 아니라 굉장히 신뢰감 있는 말투를 합니다. 신뢰가 있는 말투로 해서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여기는 마당 은행입니다. 고객님께서 사용하시는 계좌가 범죄에 연루돼서 연락드렸는데요. 라고 표준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가 이게 이거 보이스피싱 아니에요? 라고 의심을 하면요. 범죄자가 어떻게 할까요? 지금 장난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 보이스피싱 아니거든요. 오히려. 저 믿고 제 얘기 들으세요. 하고 호통을 치거나 저희를 혼내기도 해서 굉장히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진화된 보이스피싱 범죄, 과거의 사투리나 어눌이 말투를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피싱 범죄의 폐해가 또 있는데 네. 뭐냐면 정말로 공기관에서 온 전화를 거부한 적이 있어요. 맞습니다. 은행에서 뭐 카드를 갱신해야 되는데 제가 맞습니다. 아 무슨 소리냐고 안 하겠다고 계속 그러니까 고객님 이거 진짜예요. 그렇죠. 저한테 우리가 차단하죠. 차단하죠. 네, 은행이 뜨거나 뭐 이렇게 뜨면은 차단하는 맞아요. 그런 불편한 점이 있지만 어쨌든 표준화된 언어.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범죄자가 원하는 건 뭐라고요? 돈. 돈입니다. 돈. 두 번째 특징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여럿이 함께 범해. 여럿이 함께.
과거에는 단독 범행, 혼자서 전화를 하면서 전화를 끊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지금 전화 끊지 마시고요. 지금 당장 은행 ATM기로 가세요. 라고 한다거나 했다면 요즘에는 두 명 이상, 최소 두 명 혹은 많게는 뭐 여섯, 일곱 명이 예를 들면 이렇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객님. 마당은행에서 전화드렸습니다. 고객님께서 사용하신 카드가 해외에서 사용하셨는데 맞나요? 라고 해요. 어, 그런 일 없는데요? 없어요. 아, 그래요? 그럼 저희 쪽에서 접수된 건 모두 모아서 경찰청에 접수하겠습니다. 경찰 쪽에서 전화하면 잘 받아주세요. 라고 해요. 그러고 나서 하루가 지났어요. 근데 안녕하세요.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무슨 수사관입니다. 어, 고객님께서 지금 사용하신 카드가 해외에서 사용됐는데 맞으신가요? 아니라고 하면요. 아, 지금 국제수사에, 국제범죄에 연루되었습니다. 저희가 수사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응하겠다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하루가 지났더니 또 여기는 중앙지검 수사부입니다. 아, 무슨 팀장인데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다음 날은 금융감독원입니다. 다 오는구나. 네, 이렇게 연락이 됩니다. 그래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전화로 확인을 해볼 때가 있죠. 네. 아, 이거 피싱 범죄 아니야? 확인하려고 하면 어느새 내 휴대폰에 악성, 해킹이 돼서 내가 112로 전화를 했지만 그게 범죄자가, 아까 통화했던 그 범죄자가 통화하기로 하는 등 굉장히 지능화돼서 그래서 피해자가 줄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너무 치밀하고 너무 계획적이고 네. 어떻게 그렇게 4일, 5일에 걸쳐서 공을 들이고 그렇습니다. 막. 그게 바로 세 번째 특징인데요. 네, 세상에. 오랜 시간에 공을 들입니다. 과거에는 뭐 한 시간에서 뭐 길게는 하루 이내에 모든 것이 마무리됐다면 최근에는 뭐 짧게는 5일, 뭐 길게는 3개월에서 거의 1년 가까이 공을 들이는 경우도 봤어요. 그래서 처음에 계속 친분을 쌓아가죠. 이렇게 뭐 이렇게 대출 문자를 보내서 통화를 한다거나 혹은 굉장히 친절하게 카톡을 한다거나 굉장히 또 놀라운 것은 범죄자들이 공감 능력이 뛰어납니다. 네. 마치 이렇게 아침마당 방청객들처럼 이렇게 뭔가 말을 하면요. 고객님 많이 속상하셨겠어요. 어머. 혹은 경찰관이라고 하면서 혹은 검사라고 하면서 전화를 하면서 많이 당황하셨죠? 많이 놀라셨죠? 어머머. 저희를 믿고 따라와 주시면 적절하게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신뢰감을 형성하는 게 말씀 듣다 보니까 제가 보이스피싱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아니 정말 사기꾼들도 되실지 모르겠어요. 쉽게 돈을 버는 건 아니군요. 그렇죠. 네. 이렇게 뭐 대학로에 공연을 차려도 될 만큼 여러 명이서 조직적으로 하다 보니까 피해자 그거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모르죠. 그럼 그렇게 신뢰감이 형성된 만큼 털리는 돈도 많아질 거 아니에요. 액수가. 그렇죠. 그렇죠. 액수도 많을 뿐만 아니라 이거 당하고도 우리가 바로 신고를 하면은 그 입금한 돈을 찾을 경우가 많은데 보통 하루 아니면 길게는 한 일주일이 지나서야 아, 이게 내가 사기를 당했구나. 아, 혹은 아, 이게 입금될 때가 됐는데 왜 내 돈으로? 혹은 그때 연락을 이렇게 열심히 했으면 지금쯤 연락 올 때가 됐는데 왜 연락이 안 오지? 라고 해서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아, 최근 피싱 범죄의 특징을 알려주셨으니까 이제는 대표적인 수법들을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이렇게 능력을 가진 범죄자들 그럼 요즘은 어떤 수법을 사용하고 있을까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흔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보통 뭐 알고 계세요? 보이스피싱. 그렇죠, 보이스피싱이죠. 보이스피싱. 뭐 네모를 너무 잘 아는 보이스피싱입니다. 뭐를 너무 잘 할까요? 범죄자가 뭐를 너무 잘 할까요? 최근 유행. 룰이잖아, 아나운서 네, 맞잖아. 바로 보이스피싱 범죄자는 나. 아. 여러분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자 뭐 알고 있을까요? 내 이름? 알고 있죠. 내 전화번호? 가족관계. 주민등록번호? 내 주소? 다 내 직장? 알고 있어요? 가족관계? 다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엄마도 얼마 전에.